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시작한 상월결사가 평화를 화두로 올해 첫 순례를 시작했습니다. 500여 사부대중은 해남 대응사 숲길을 걸으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길 발언했습니다.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. 우리나라 땅끝마을에 평화의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. 한겨울 서리 낀 천막 안에서 달을 벗삼아 목숨을 건 수행길에 올랐던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삼보사찰 전리순례에 이어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나선 새 주인공들까지. 어림잡아 500여 명이 입제식에 모여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.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시작된 상월결사 사부대중이 해남 대응사로 세 번째 만행에 나섰습니다.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별 없음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힘센 나라, 약한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상월선언 해주신 해봉 자성 스님의 당부의 말씀을 담아서 이민년 첫 순례의 화두는 바로 평화.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부처님께 평화를 발언한 자리에 참석해 축하했습니다. 평화를 바라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선 우리 자신들에게는 소중한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주고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입제식을 마친 순례자들은 묵언하며 동백꽃 활짝 핀 숲길을 따라 대응사로 발길을 옮깁니다.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학생도 순례에 동참해 대웅전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고국에 평화가 오기를 발언했습니다. Меня зовут Снежана, я из Украины. Мы приехали сюд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ддержать нашу страну. И я хочу вас очень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то, что вы поддерживаете и помогаете нашей стране и нашему народу. 감사합니다. 대응사 조실 보선대종사는 상월결사의 첫 여정을 대응사에서 시작한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. 갈등과 분단의 씨앗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드리면서 순례객들은 도량을 참배하며 호국도량 대응사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평화라는 화두를 들고 또다시 길 위로 나선 상월결사 대중.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여정이지만 부처님이 남긴 생명존엄의 가치를 몸소 느끼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발언했습니다.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.